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왜 이렇게 신나냐고요? 봄이 왔으니 나에게도 달달함이 좀 필요해. 그래서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봄 코디를 좀 둘러볼까 합니다. 아, 딱 상상만으로도 달달하다. 제가 컬러 조합이나 새로운 신상 리뷰,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도 같이 구매도 해주시고 아니면 구독자님들이 먼저 저보다 좋은 제품을 찾아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댓글이나 달아줘. 자, 그럼 따라하기 좋을 우리 구독자님들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어머 뭐야, 30대 초반 친구잖아. 미니멀 룩의 정석 코디, 소개팅 룩에 이렇게 입고 오면 좀 미소가 머금어지지. 사실 봄이라고 해도 무채색 조합은 사람을 좀 차분하고 진정성 있고 약간 묵직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셔츠랑 니트 레이어링 기장감도 딱 적당하네요. 근데 이런 룩에 요즘 패션 조미료 액세서리템으로 안경 같은 거 하나 써줘도 너무 예쁘겠다. 워낙 순남 스타일이셔서. 옷장이 유니온 블루로 가득 차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셔츠 샀어요? Stalkers. 뭔가 좀 설레는 코디? 전체적으로 밝은색 톤에 네이비로 팍 눌러주는데 저는 여기에 좀 더 클래식하게 간다면 베이지 치노 팬츠 이런 것도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내 설렘 포인트를 알아보렀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그 가디건 위에다가 이렇게 접어주는 센스. 거기에다가 이제 시계까지 보이는 거지. 만약에 시계가 싫다면 여러분 이렇게 롤업 시에는 손목에 뭔가 하나 있어도 눈에 가더라고. 제가 알기로 요분 평소에 굉장히 캐주얼하거나 힙한 룩을 즐기시는 분인 걸로 아는데 여자친구 생기셨나? 완전 데이트 룩이잖아. 흥! Stalkers. 다음은 뭔가 상견례 프리패스 룩? 뭔가 따님을 제껴주십시오 하시면 믿고 맡길 것 같은 느낌. 전체적으로 브라운, 크림, 톤온톤 룩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딱 좋네요. 하이 컬러감마저 연하게 가져가 주는 거 너무 센스있다. 약간 순한 두분한 느낌이신데 여기에다가도 뭔가 조미료템으로 살짝 이렇게 뿔테 안경 같은 거 써주면 조금 더 뭔가 매력한 스푼일 것 같아요. 켄징턴도 구매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Stalkers. 하트 시그널 남자 출연자 느낌. 오독함과 살짝 담백함이 느껴지는 멋스러운 트렌디함? 카코트가 생각보다 코디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빈티지 캐주얼한 물씬 느껴지는 코디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에 트러커 자켓을 레이어링 해주시고 부츠까지 신어주셨어. 확실히 동년배의 내공이 느껴지는 코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죽 자켓 입은 남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더 블레이저 자켓 하나쯤 있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뻐. Stalkers.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우선 사진 정말 잘 찍었다. 햇빛 쫙 받으면서 타이까지. 그리고 우리 셔츠 입었네? 아니 근데 좀 우리 아가야, 우리 셔츠를 입을 거였으면 그 안에 히트텍 좀 보이는 거 킹받아. 원래 캐주얼 입한 스타일을 엄청 좋아했던 친구인데 요즘 좀 20대 중반이 됐다고 좀 깔롱을 부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좀 젊은 느낌이 나는 건 연청 바지와의 매칭. 여기에 은은한 체크 패턴 타이까지 연출해줬는데 오, 패턴. 확실히 타이가 조금 얹어지니까 살짝 성숙미 그런 게 있네. Stalkers. 넌 또 왜 여기서 나오니? 준디터는 아메카지 워크웨어 정성 룩. 이 친구도 저처럼 패션에 줏대가 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입을 때는 어느 정도 레귤러한 핏감을 입어주는 게 좋은데 딱 잘 지켰어. 팬츠도 좀 롤업 해주고 자켓도 일부러 한번 롤업 한번 해주고 또 이런 코디에 가방 하나 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사이즈가 옹졸하면 안 돼. 적당한. 근데 야, 내 사진도 좀 이렇게 잘 찍어줘봐라. 너 혼자 어디서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니? Stalkers. 나왔다. 제가 상상하는 캠퍼스 룩. 제가 생각하는 귀여운 새내기 느낌. 근데 나랑 동년배더라고. 환절기 시즌 국밥템인 파카에 후드 레이어링 해주고 이러고 딱 국밥 코디. 여기에 운동화랑 백팩까지. 평소 제가 이거 백팩 여기 매는 거 싫어하는데 아, 전체적인 분위기 아 이거 해줘도 귀엽네. 헤어스타일도 살짝 포슬포슬 귀엽고 뿔테크 안경까지. 전체적으로 대학생 아니니? 친구야? 내가 대학교 때 이런 홍보에 있었으면 지갑 거덜났지. Stalkers. 제가 요즘 올블랙 룩, 좀 블랙 다크다크 룩에 꽂혀있는데 이분이 잘 입어주셨더라고요. 닉네임도 리틀 폭스. 나쁜 남자인가? 전체적으로 블랙이긴 하지만 텍스처 감적으로 좀 느낌 다르게 가줘서 심심하지 않은 블랙 룩이에요. 사실 요런 룩에 빠질 수 없는 거 실버 주얼리. 다른 착장들도 좀 둘러보니 블랙 예쁜 아이템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Stalkers. 체크 셔츠 요렇게 코디해도 예쁘잖아.
오버한 사이즈 반팔 티셔츠에 레이어링. 더 이상 공대생 느낌이 아니라고. 다가올 봄 저도 이렇게 입을 거예요. 힙한 분위기 팬츠랑 찰떡이네. 근데 여기에 구두를 신어준 것도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스크 빼주면 더 좋겠다. 보고 싶다. Stalkers. 어머 각도 뭐야. 이게 바로 MZ 각도 아니냐고. 카라트 워크 자켓을 되게 귀염뽀짝 장난꾸러기스럽게 되게 연출을 해주신 것 같은데 후드 체크 셔츠 레이어링 해주고 요즘 워크 자켓이 트렌디한데 어우 꾸러기스럽고 너무 좋다. 따라입을게. 모자, 가방, 신발 이런 거 깔맞춤 해준 것도 센스있어. 제가 깔맞춤 좋아하거든요. 국내에도 워크 자켓 예쁜 거 많이 나와요. 우리 영상 참고해주세요. 깰 홍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Stalkers. 다음은 완벽한 고프코어 룩. 비닐 재질인 것 같은 윈드 브레이커에 요게 이렇게 썼을 때 캡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 여기다가 선글라스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시도해볼 만한 거, 이렇게 샌들에다 양말 신는 거. 사실 이분도 평소 되게 깔끔한 스타일링을 선호하시는 분인 걸로 기억하는데 스타일마다 이미지 변신이 어마무시하네요. Stalkers. 마지막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반전 매력.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새하얗고 구름 몽실몽실. 근데 옷은 완전 섹시하잖아. 위아래 데님으로 맞춰주고 부츠컬 라인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여기에 좀 뾰족한 첼시 부츠까지. 카라리스 자켓 자체가 살짝 젠더리스함 그런 느낌을 주는데 매칭을 잘해주신 것 같네요. 이분만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트위드 자켓 이런 거 한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우리 구독자님들을 보고 왔는데요. 보면서 탐나는 아이템들 많아서 구매도 좀 했고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안녕. 몽골 몽골 몽실 몽실 하구만. 봄이 왔구만.